안녕하십니까. 서남여행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도 치매 예방편, 오늘은 성매개 질환을 예방하자라는 내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물도 원인이 되죠. 향정신성 약물, 항콜린계, 일부의 항고혈압계, 일부의 항생제나 항암제. 그리고 이제 선방 중에 매독, 신경매독과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도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뇌종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나 비타민 B9, 엽산이 부족하거나 뇌가족 질환에 의한 치매는 당뇨 환자가 너무 고혈당이거나 너무 저혈당일 때, 간 질환으로 간성 혼수가 있을 때, 만성 심부전증이 있을 때 치매 걸릴 수 있습니다. 성매개 질환은 성관계로 인해서 전파돼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을 말하고, 그거를 STD, SDI,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나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과거에 성병이라고 불렀던 질환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치매와 관계된 것들은 매독과 에이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쉽게 치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매독으로 인해서 치매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매독 환자가 치료가 늦어져서 뇌 매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왕들이나 예술가들도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뇌 매독에 이르면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옛날에는 치매를 잘 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요즘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죠. 매독과 임질이 대표적인 성병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면서 매독하고 임질은 거의 없어지는 줄 알았고,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매독의 치료가 늦어져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고, 3차가 이제 뇌매독까지 가는 경우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발생 빈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매독은 뇌신경의 감염을 유발해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보통 이 신경매독은 매독 감염 다음에 한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잠복했던 매독균이 신경계를 침범해서 발생하는데, 화를 잘 내거나 난폭해지거나 이런 성격 변화나 기억 장애가 흔한 증상입니다. 보통 피 검사를 하거나 척수액 검사를 해서 매독 항체를 확인한 다음에 진단할 수 있고, 치료는 항생제 투여입니다. 신경 매독은 매독이 신경 중에 뇌나 척수액에 영향을 미치는 걸 신경매독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은 매독 중에 약 5%에서 발생하고요. 증상이 없기도 하고, 수막 혈관성에 있기도 하고, 보통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감염자의 5%가 두통이거나, 뻣뻣하게, 목이 뻣뻣해지거나, 집중이 잘안 되거나, 뭐 이럴 수 있고요. 수막 혈관성은 뇌나 척수 동맥에 염증이 생겨서 만성 뇌수막염이 생기는데, 처음엔 환자가 두통이 생기거나 목이 뻣뻣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지럽고 집중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팔이나 어깨, 다리 같은 데 근육이 약해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변실금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매독 중에 마비성과 척수로증, 척수로가 있는데, 마비성은 정신장애나 치매 증상하고 유사하고, 개인 위생에 덜 주의하게 돼서 기분이 자꾸 변하면서 화를 잘 내고, 집중력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과대망상, 자신이 유명인이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거나, 이제 구강, 혀, 손, 몸 전체 떨림이 있고, 그다음에 척수로에 감염이 된 거는 감염된 지한 2, 30년 후에 발생을 하는데, 등이나 다리에 심하게 찌르는 통증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위나 방광, 직장, 인후에 비슷한 통증 발작이 생기고, 걷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발의 감각이 감소하고, 체중도 감소하고, 슬퍼 보이고, 시력이나 발기장애, 요실금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어쨌든 검사는 다 피검사나 척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건증을 하거나 모든 기본 검사, 3호 기본 검사에 매독 검사를 하는데, 이게 VDRL이라고 하는 피검사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피검사를 하는데, VDRL이 가장 흔하게 하는 검사인데, 매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트레포네마 팔리돔이잖아요. 트레포네마에 대해서 혹은 이런 박테리아에 반응해서 생성되는 항체를 직접 검출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비트레포네마 검사라고 하고,
감염이 걸렸을 경우 보통 한 3, 6주 동안 검사가 음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양성인데 위음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6주 후에 꼭 반복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V달린이 포지티브다 그럼 이제 확진을 해야 되는데 확진은 보통 트레포네마 검사를 하는데 FTA의 EBS나 EBS 안티젠 안티바디나 직접 RPR이나 TPLA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성병처럼 매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올바른 콘돔 사용입니다. 그리고 성 파트너를 자주 바꾸거나 매춘부나 다른 성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데 안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생겼거나 뭐 의심되면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료법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페니실린을 쓰거나 뭐 다른 치료법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해야 되고 의심이 되는데 음성이다 그럼 6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되고 감염자와의 성적 접촉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접촉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해야 되고 특히 항문이나 치를 구강청결을 하지 않는 것이 성사를 예방하는 가장 신뢰하는 방법이지만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은 실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 매독 환자 한번 성관계했을 때한 3분의 1 정도 감염되기 때문에 모르는 상대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서 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하면 콘돔을 꼭 쓰는 게 좋겠죠. 매독 치료는 페니실린으로 쉽게 치료가 됩니다. 1차 매독, 2차 매독, 그다음에 조기, 잠복 매독은 페니실린 한 번만 딱 주사 맞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후기에 잠복 매독이나 3차 매독일 경우는 페니실린을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치료하면 됩니다. 매독이 눈이나 귀 안쪽에 뇌에 영향을 미치면 페니실린을 10에서 14일간 4시간마다 정맥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 3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형태의 페니실린을 근육이나 주사로 투여합니다. 어쨌든 페니실린으로 치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도시사이클린을 14일간 혹은 28일간 구강 먹약으로 투여를 하거나 독시사이클린도 사용할 수 없는 3호 같은 경우 독시사이클린 못 쓰거든요. 이럴 때는 아지스로마이신을 1회 경고 투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파트너도 동시 치료해야 됩니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 성매개 감염 중에 이제 에이즈가 있는데요.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인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성매개 질환이 에이즈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뇌 조직에 친화성이 있어서 사람 몸에 들어오면 바로 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HIV 바이러스는 면역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날 무렵에는 면역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고 평소에 문제가 되지 않을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감염에도 심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암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카포시 사코마라고 하는 암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곰팡이균에도 전신적으로 퍼져서 폐혈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염증이나 암이 생기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카이저 퍼마넌트 의료센터에서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치료를 받은 에이즈 환자 13,296명하고 감염이 안 되는 15만 명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HIV 감염자하고 비감염자 봤더니 평균 연령이 54세고 남성이 89%였죠. 근데 HIV 감염자의 치매 발생률이 비감염자보다 한86%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도 치매를 유발하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내의 백질, 이게 이제 신경 흥분을 전달하는 섬유가 모여있는 부위인데 여기를 침범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 부위에 걸쳐서 신경 전달 장애가 생겨서 치매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성매개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 연구진이 HIV에 체세포가 감염되면 뇌세포를 죽이는 케모킨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더라고 밝혔고, 뇌세포하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건강한 세포에 전염시키는 T림프구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 전체 에이즈 환자 25%가 노인성 치매에 걸린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검사하는 이게 키트인데, 오라퀴인데, 우리 임신하는 검사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구강에다가 잇몸을 훑어서 상피세포를 스틱에 묻힌 다음에
이 씨앗에다가 놓고 나서 20분 기다리면 여기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이 됩니다.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고, 감염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최소 4주. 근데 4주는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로 12주 이후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보통 검사하기 30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20분 뒤에 임시테스트처럼 생긴 이 스틱에 빨간 줄이 하나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이고, 양성일 경우는 에이즈 상담 지원센터 1599-8105에 전화를 해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HIV 치료는 지금 현재는 고강도로 항리트로바이러스라는 걸 쓰는데, 항리트로바이러스라고 부르는 항생제를 보통 한 3개를 동시에 써요. 그래서 고강도로가 있기도 한데, 동시에 투여를 해야지 내성이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한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HIV 감염인이 반드시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아니고, HIV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있거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 뭐 T림프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로 HIV 감염을 완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암처럼 진행을 좀 느리게 하거나 감기처럼 그냥 갖고 사거나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약을 잘 복용하고 관리하면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그리고 뭐 사망하는 것을 늦추거나 병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HIV는 완치는 없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치료하면서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고 HIV 감염이니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면서 혈중 바이러스가 어떤 검출한 게 이하가 돼요. 그러면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1987년도 미국 그 FDA에서 지도부딘이 최초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죠. 지금까지 한 32개의 약제가 개발되었습니다. HIV 감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올바른 콘돔 사용입니다. 모든 성병은 첫 번째가 올바른 콘돔 사용이에요. 국내의 경우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98%, 그러니까 HIV 감염이 여러 가지 원이 있지만 성관계에서 98%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르게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용자가 콘돔 사용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면 100% 가까운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콘돔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성관계하거나 이럴 때 콘돔 반드시 사용해야겠죠. 그다음 이제 익명 검사인데, 검사를 할때 본인이 익명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감염될 만한 의심행위를 했다, 내가. 그러면 12주 검사 받는 것을 권장을 하고, 모든 병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해요.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키트를 사서 하면 한 4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리고 안전한 성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에이즈는 성 접촉이라는 확실한 감염 경로가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콘돔을 사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감염성 뇌질환의 원인 중에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기생충도 있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감염성 뇌질환이 있을 때 의심되는 질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인지장애가 오면서 급하게 오거나 아급성으로 오는데,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걸쳐서 발생한 치매가 아닌데 갑자기 뇌 기능이 떨어져요. 원인을 알수 없는 열이 발생하거나 밤에 땀 자꾸 나거나 고통이나 두통이나 오심 구토가 생기면서 경련을 하거나 국소적으로 신경증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임질에 걸렸는데 뭐 뇌에 침범했다 그러면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정신이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뇌척수액을 검사해 보면 뭐 임질 된다거나, 군인들한테 가끔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만성 질환이나 면역 기능 감소가 되는 질환이 있거나 면역 기능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런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젊은 사람한테 갑자기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주로는 감염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감염성 질환은 조기에 치료를 하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되죠. 그리고 진단은 뇌 MRI,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인지 기능이 갑자기 없을 경우는 감염에 의한 뭐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척수액 검사를 하게 되면 균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헤르페스가 있는데, 헤르페스가 뇌에 감염돼서 헤르페스 엔세팔라이티스라고 하는 뇌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뇌염 중에서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단기 기억과 관계 있는 구조들, 해마, 히포캠퍼스나
그다음에 싱귤레이트 바이러스를 잘 침범해서 조기 안티바이러스, 항바이러스를 투여해도 보통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한 기억장애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상행동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는 성생활이 나중에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성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함내양원 대표 박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